저 우리 기준님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의 폭력도 있어 보이고 내가 삶의 고력이 되게 많았어.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거든요. 혼자 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아들이에요. 내가 금쪽 같은 이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한테 많이 의지도 하고 살았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그 마음의 분노를 전부 다이 아들한테서 다 풀고 살았어. 외로움도. 현재 애인 있으세요? 애인 없어요? 이 아들을 애인처럼 생각을 하고 사나 봐. 우리 엄마가 의지도 많이 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편해요. 그렇구나. 근데 엄마 뭐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아들이 아직 키워볼 것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한다고. 엄마, 이 아들이 원래 아홉수가 들었고요. 아홉수가 들어서 이 엄마랑 둘이서 분명히 원래 불화가 들어와야 되고요. 3년 내에, 3년 동안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 결혼을 한다, 지금 당장 결혼할 걸로는 안 보여. 근데 결혼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아니, 요즘엔 다 늦게 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얘는 아직 아무것도 할줄 모르거든요. 직장 안 다녀요? 직장은 다니죠. 근데 왜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 요즘에도 냄새가 나는데 제가 씻지를 않아요, 아직도. 에? 엄마가 씻긴다고? 애안 씻어요, 냄새가 나도. 그래서 제가 맨날 씻기거든요. 들어가서 씻어라가 아니고 엄마가 들어가서 씻긴다고? 아들이 따라 들어와? 그거 엄마 자식간인데 뭐 어때요? 엄마가 아들의 벗은 몸을 보고 다 씻기고 한다고? 그럼요, 부모 자식간인데. 29인데? 요즘 29은 어리죠. 엄마 요새 29은 할걸다 알지. 19도 엄마 애를 가지고 다 하는데? 그래도 뭐 엄마하고 아들인데 뭐 근데 안 씻는데 어떻게 냄새 나고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지. 그 29이란 다 씻기고 내가 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면 이 아들이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들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자가 아주 맹랑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같이 살면 이혼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아니면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게 싫은 거냐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장가 갈 때가. 엄마가 생각하는 장가 갈 때가 언젠 거야, 대체, 그럼? 요즘 응?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엄마가 30, 이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이 돼도요, 엄마가 그렇게 씻기고 다 하면 아들이 장가를 어떻게 갈까? 응? 엄마가 이 아들, 엄마, 자식이 29이야. 30이고 40이 된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남편을, 벗은 몸을, 시엄마가 씻겨주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여자들이 이혼을 안 하고 살까? 아니, 부모 자식간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나? 부모 자식 간, 엄마는 이 아들을 엄마의 마음의 병, 이혼하면서 엄마가 힘들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이 아들한테 아까 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엄마는 애인처럼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엄마 솔직히 길 막고 물어봐. 어떤 엄마들이, 어? 아들이 29인데 씻기고 있어. 요새는 15살만 돼도 아들이 엄마가 들어와서 씻기는 거 기겁을 하는데 엄마가 29대는 아들을 들어가서 등을 밀어주고 고추를 닦여주고 미친 거지. 그게 정상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그런 아들이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게 싫은 거고 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봐라? 아무리 착한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엄마는 싫을걸? 그리고 세상 착한 여자가 들어와도 시엄마의 그런 행동을 보면 이혼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정도 이해심도 없이. 그 정도의 이해심이라. 세상 어떤 여자가 그걸 이해하고 살아갈까?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의 벗은 몸을 시엄마가 다 씻겨주고 있는데
엄마. 네. 아들은 네. 엄마의 애인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와이프가 아니야. 엄마야. 정신 차려요. 그럼 결혼을 좀 늦게 시키면 어때요? 엄마가 결혼을 늦게 시켜도 내가 30살, 40살까지도 엄마가 아들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 결혼이 될까요? 왜 엄마가 잠자리 들어가서 잠자리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간섭해야지? 그것도 가르쳐야겠네. 걔는 또 워낙 몰라가지고. 엄마가 혹시 데리고 자요? 뭐 같이 잘 때도 있고. 엄마 미쳤어요? 도라이야? 가족인가. 와, 가족이라도 요새 누가 그 엄마가 엄마니까 성추행 이런 거 안 걸리는 거지. 만약에 아빠가 29살 딸을 시켰다. 그 성추행이지 않을까? 아, 아빠가요? 아빠가 하는 거는 엄마가 생각해도 지금 나쁘게 생각이 되지. 네. 그럼 엄마가 하는 거는 괜찮아? 제 뱃속에서 나오고. 그럼 아빠는 아니야? 같이 안 키웠어? 아빠는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 엄마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치세요. 엄마 누가 보면 정신병자라 그래. 도라이지 그게 정상이야? 아들이 하도 안 씻으니까. 엄마가 씻는 것뿐만 아니잖아. 모든 걸 다 참견하고 있잖아.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해와가지고 걔가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가 그 생각을 안 바꾸는 이 아들 장가 못 가요. 엄마 따라해봐요. 아, 네.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다. 아들은 네. 내 애인이 아니다. 아들은 내 애인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생각 안 바꾸면 어떤 여자가 와도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고생시키고 이혼의 꼬리표를 달아줄 거야, 엄마가. 그럼 제가 그런 걸 안 하면 이혼 안 할까요? 근데 이혼할까 봐. 엄만 또 그럴 것 같아. 또 씻기고 또 일일이 다 참견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엄마는 결혼을 해도 아들이 한 집에 데리고 살면서 내가 모든 걸 참견하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같이 살면 씻기고 하는 건 안 하죠. 씻길걸요? 그리고 같이 살면 제가 다 또 이렇게 며느리도 챙겨주고 다 챙겨줄 거고. 엄마 입장 바꿔놓고 엄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좋다 그러겠어요? 요즘 애들이? 어떤 여자도 싫어해요. 그럼 저는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애인을 만드세요. 남자친구를 만들고 엄마 삶을 사셔야지 왜 아들한테 모든 삶을 맞춰서 살고 있냐고. 정신 차리세요, 엄마. 네. 아들이 장가를 가요 안 가요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이 와이프,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지 아들의 와이프가 아니에요. 예? 어떤 여자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장가 보내지 말고. 아니면 엄마가 장가를 보낼 것 같으면 아들을 지금부터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병신을 만들지 마.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통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냥 제가 맨날 맛있는 거 해놓으니까 일찍 들어와요. 일찍이라는 게? 뭐 회식 있을 땐 10시고. 여자친구 만나러는 안 가요? 그 여자친구 만나면 엄마가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러지 않아? 또 여자도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둘이서 데이트하는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하면은 아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집에. 우리 엄마가 집에서 막 울고 불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해서 울고불고 안 해요? 데이트 가면? 아니 미리 전화도 안 하고 늦게 오니까 빨리 오라고.
29살이 엄마 성인이야, 성인. 아들 낳아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하고요.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세요. 아들은 엄마 애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엄마지, 엄마 아들의 와이프가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네.